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돌입니다. 이건 돌파일 검색기예요. 원리는 뭐냐면 60일선은 한 분기죠. 한 분기를 계획으로 돌파했다. 보통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요.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면. 우선 한번 종목을 볼게요. 보면은 LG화학 실적이 좋아졌죠. 60일선을 돌파했다. 계획으로 돌파했다. 실적이 다 잡주가 아닐 거예요. 이런 거는 60일선 손절 잡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거죠. 돌파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60일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돼요. 60일선 이격이 안 날수록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격 없이 돌파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60일선 요 자리가 지지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봉에 종가로 사면 뭐 이런 거 먹는 거죠. LG화학도 음봉 맞았는데 저항이기 때문에 음봉 맞은 거죠. 그러면 눌림에 사면 돼요. 이런 거 모았다. 바로 사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뭐 도찌에 사거나 아니면 60선 근처에 사는 게 좋아요. 그렇고 뭐 이런 거 61선 저항 먹고 떨어졌죠. 이런 부분에 사면 돼요. 막 음봉 뜨다가 양봉 뜰 때. 우선 얘는 실적이 있나요? 조금 좋아졌는데 이런 거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량주를 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잡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량주 뭐 GS 글로벌 뭐 이름 있죠. GS. GS 마트도 있잖아요. 편의점. 이렇게 이름 있는 거. 그러면 실적이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얘랑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 갭을 띄워가지고 60선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8%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잡주는 요거 하면 안 돼요. 막 거래량 없는 거 하면 안 되고 이건 뭐 잡주는 아닌데 애매 뭐 요 이름이 좀 세력주에 좀 해당하는 거죠.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이런 거 60일선 손절 잡으면 돼요. 60일선 손절 잡으면 되고 라파스 이런 것도 보면은 매출액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거의 뭐 50%가 늘었어요. 유보율도 많고 그러니까 잡주 하신 분들은 좀 안 맞아요. 좀 느려요. 이렇게 막 10%씩 뭐 스윙해가지고 10%씩이면 성격 안 맞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이게 딱 쉽잖아요. 움직임이 막 빠르지도 않고 약간 재무제표도 괜찮기 때문에 우선 수급 보면 더 좋아요. 기간이 돌파했는지 보면은 이렇게 60일선을 돌파했다. 매출액이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은 한번 믿어보고 이게 점점 추세잖아요. 6천억에서 7천억 만억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그럼 앞으로 증가할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60일선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2평에서. 근처에 있는 2평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이건 21선에서 꼬리 달리고 올라가네요. 뭐 아무튼 잡주는 하면 안 돼요. 화일약품 잡주죠. 이거 하면 안 돼요. 뭐 잡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이오잖아요. 실적은 좋아졌나 보네요. 근데 보기에도 안 나와 있죠. 아직 미정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늘었네요. 잡주긴 한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 두 배는 안 되지만 좀 늘었어요. 파이브 프로 얘도 보면은 얘도 늘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돌파 갭을 한 거 보니까 슈비츠 얘는 딱 늘었네요. 점점 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거 해야겠죠. 점점 늘고 있는 거. 뭐 기업 분석 보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니까 추세만 보면 되죠. 아, 요 회사가 돈을 점점 잘 벌고 있구나. 뭐 영업이익이 점점 늘고 있구나. 그럼 검색기에 뜨면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뭐 사업 보고서 안에까지 재무제표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매매하려면 그냥 이런 거 보면 돼요. 매출액, 영업이익, 뭐 부채. 아, 내가 장투할 만하구나. 60년 손절 잡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익절하면 좋은 거고 뭐 손절 건드리면 뭐 다른 거 종목은 많으니까 계속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은 많이 뜨니까. 근데 우량주일수록 좋아요. 이거는 잡주하지 말고 우량주. 뭐 LG화학 이런 거 잡주 아니잖아요. 고려산업 이거는 앞에 시세가 났잖아요. 앞에 실적이 좋아서 여기서 잡았어야 되죠. 이건 시세 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점상으로. 이거 해지 종목이죠. 지수가 빠져 오르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KPF가 돌파 갭으로
띄우고 뭐한30%막 급등하게 했네요. 실적이 좋구나. 보니까 3천, 3천, 5천, 8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조선업종인가요? KPF는 좀 잡주는 아닌데 유명하죠. 이건 잡주인 것 같아요. 이건 저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도체 어쩌고저쩌고네요. 이건 조선 쪽인 것 같은데 볼트 어쩌 맞죠? 조선 쪽. 이렇게 검색기가 웬만큼 재무랑 이런 건 차트 위치는 잡아주고 손절 라인도 다 잡아줘요. 이런 게 좋은 거죠. 쌍바닥 그리고 패턴까지 보면 더 좋아요. 돌파 갭을 어떤 패턴으로 돌파했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직장인들이 한번 해보면 요 매매 나쁘지 않아요. 63 매매는 많이 해요, 직장인들이. 그래서 요거를 밑에 M이랑 N은 5R이죠. 그리고 2평 돌파도 5R인데 그냥 단수만 쓰면 돼요. 저는 지수랑 단수랑 둘다 넣어서 이렇게 된 거고. 우선 돌파객 매매 괜찮아요. 돌파객 엘리트 3파의 시작, 돌파객 검색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한테도 괜찮아요. 우량주 매매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